해봤을 것 같은 사람은 방귀 끼고 모른 척 하는 사람. 자기가 방귀 끼고 모른 척을 하는 거야?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아. 그럼 아닌 척 있지. 제가 꼈어요. 어, 그런지 아니지 나도. 이런 사람도. 하나, 둘, 셋. 지목당한 정연 씨. 근데... 아니 정연이 모른 척을 안 해. 맞아, 맞아, 맞아. 나는 대놓고 껴. 아니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아니 대놓고 정연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똥방귀 끼면 어, 죄송합니다. 정리야. 정연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방귀를 끼어도 당당하게 사과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아 당연하죠. 뭐라고 사과할 거? 모르는 사람. 아니 여러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야. 소리가 안 들리잖아. 어 엄마 나 지금 올라갈 때 막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냥 냄새만 나는 거야. 이렇게 진지할 일인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 누구야 엄마 완전 왜 이렇게 냄새나? 막 이렇게 했어. 양심만 찔리는데 고백해? 엘베 내릴 때 그러면 저 그러면 이제 이러지 이렇게 해야지. 아, 사람들 퉁퉁퉁 되잖아. 이렇게. 아. 아, 제발 이거 잘하세요. 한타 왔다. 제발요. 제발. 저희 무대 열심히 할게요. 엔딩 요정으로 해줘. 해달라고. 왜? 아니 우리 어차피 엔딩 포즈가 이거잖아. 아, 왜 저래? 아 이거 하지 말자. 네가 해놓고 뭘 왜 저래?